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그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아담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아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질문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강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시냐?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있고,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의 동기와 동력이 되어지며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통해 내 삶에 여유를 찾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답, 오직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자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현재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과 그들을 그들의 땅곧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시 재건하여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황폐해진 땅, 황폐해진 그들의 삶, 황폐해진 그들의 숫자를 다시 많아지게 채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숫자를 양 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인데 어떤 양 떼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떼를 엄청나게 끌고 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그 양떼처럼 너희가 패, 너희의 폐허가 된그 성에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때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느냐? 우리가 독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든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그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가운데 어떤 당시 정치적인 대적인 이집트 왕국 그 왕국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정세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원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회복 반드시 되어질 것인데 그 회복의 주체가 너희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인데,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너희를 심은 것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뭐라 말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이라.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이번 주 말씀하신 그 부흥이 누구를 통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그삶 속에 그 만남 속에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요,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의 해답은 환경 속에 숨어 있거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에 보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문제와 사건에서 드러난 표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결단과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그 핍박에 항거하거나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네. 문제의 해답과 사건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거죠.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해결되고 환경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응답이고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유일성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것이 본질적인 부흥이며. 그 부흥을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게 될때 나를 통해 영적인 물결이 흘러내려가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내 안에 부흥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이 에스겔 36장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확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확증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일 말씀 들을 때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루어주시면 안되니까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왜 우리에게 수고롭게 기도하라 그러고 귀찮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한즉 너희가 그래도 기도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도해야만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 일이 내 배경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일이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 인생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연결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를 의식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393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고요. 내게 기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나를 의식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영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393 기도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393 기도를 24 누림으로 내가 오직 오직 속에 있고, 오직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오직을 누리는 영적 상태, 그걸 보고 망대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비로소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이 나에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강단 통해 393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뭐라 말씀하시냐? 또 393이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나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393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393이라는 게. 그렇게 되묻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오면서 잠깐 기도한 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호자 축복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뭐 저는 뭐 아직 뭐24 누린다, 뭐 그렇게 그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역과 많은 부분 속에 응답으로 또 힘으로 또 어떠한 것에 해답과 해결로 저는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직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라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아는데 실제 내삶 속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왜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졌습니까라고 그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신다면 내 안에 삼구삼의 기도를 누리는 24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을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겠죠.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삼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 계신 그 곳이 실제적으로 보좌라 칭하면서. 그 보좌가 지금 내 속에 내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이 마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1, 3, 8이죠 이게 성령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사무시사 삼시대에 살릴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입니다 1, 3, 8을 어떻게 누리냐? 393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이393 축복을 정말 아침에 미리 누리시고요. 오늘도 어디 현장에 갈때 미리 누리시고 모든 만남 앞에 미리 누리시고 모든 사건 가운데 미리 누리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시고 정말 오직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는 오늘 만나는 문제나 사건 앞에서 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래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한 그래도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 상황에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좀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분을 앞세우는 그래도 저도 그래도 할때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그대로 그래도는 무엇이냐? 오늘 내 앞에 어떤 만남,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하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복음 앞에 서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코람데오의 영적 자세, 영적 삼일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그래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래도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살리고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는 이렇게 24기도의 삶을 통해 25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영혼의 인생여포 남기는 응답 25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